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시국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결정적인 그 순간에 왔다고 보고요. 예. 우리가 그동안에 뭐 4.19다, 뭐 5.16이다, 또뭐 여러 고비를 많이 넘겼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촛불,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것도 겪고, 예. 대통령 탄핵까지 겪고, 예.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국면이 한번 대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여기서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느냐 하는 거는 예단할 필요는 없겠지만은, 좌우간 불과 3, 4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민심과 정세의 대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왔다. 그게 첫째고요. 예. 또 하나는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정권이 어떻게 해서 붕괴했느냐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. 어떤 게 있습니까? 국민 저항이나 야당의 투쟁 때문에 된 점도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그러나 상당 부분은 집권 세력의 자충수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. 무리수를 둡니다.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. 자유당 정권도 3.15 부정선거에서 간 거고요. 유신 정권도 말기에 가서는 유신을 했기 때문에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억눌렀기 때문에 부마 사태가 나고 심지어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까지도 등을 돌렸습니다. 그리고 국제정세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그건 유신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가슴에 콕 와닿는 게 지나치게 지나친 거 억누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지나친 가슴에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와닿는. 예. 그게 결정적인 변수예요. 근데 이 무리수를 둘 때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. 모르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 몰린 점도 있지만 되게 집권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또 막,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모르고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보이는데. 보이는데, 그리고 오공도 어떻게 기울기 시작했습니까? 바로 부천사 송고문 사건하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에요. 저 격이 보이네, 네, 격이가. 그리고 모든 정권에 고정 지지표가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딱 막아서고 있거든요. 그러다가 지나친 사건이 발생하면, 가령 부천사 송고문 사건이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게 나오면 그 지지 세력의 일부가 확 하고 이쪽으로 와서 붙어요. 그래서 자유당 때도 마찬가지예요. 3.15 부정선거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들통이 난 데다가 김지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. 거기서 민심이 확 돌아서는 겁니다. 근데 이번 요즘 국면을 봐도 작년에 조국 사태, 예. 또 윤미향 사건, 그리고 최근에 그 무렵에서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. 아직은 뭐 기소 단계에 있으니까 예단은 할수 없지만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. 하명 사건, 그리고 최근에 또 라임 사건, 뭐 이런 그 옵티머스 사건. 옵티머스 사건이 예. 있었고, 그리고 요즘에 사태, 뭐 검찰총장 뭐 한다는 거. 추미애 건이라든가, 한동훈. 네, 한동훈 사건이라든가, 하여간 지나치게 눈에 띄어요.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요즘에는 그냥 아침에 그냥 신문 보면 그냥 입에 탁 튀어나온 게 너무하다. 그 너무하다. 이야기인 거예요. 딴건 아니고 너무하다요. 그 더군다나,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. 그, 저 보세요.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동산 3법 강행, 아니, 강행 통과도 안 해요. 논의 토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뭐, 머릿속에, 아, 자유당 같네. 그렇게 하셨구나. 자유당 같네. 제가 이게 지금 방송에 막 오기 전에 네. 그냥 조선일보 온라인 신문 일면에 떴기에 그걸 읽다가 그냥 오늘은 그 어떤 칼럼보다도 이 기자가 쓴 현장 취재기가 마음에 드니까 이걸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러죠. 방송에다 그냥 그 기자 이름하고 해가지고 그냥 네. 읽어줬어요. 그 너무너무하다는 생각 그리고 때문에. 자유당 말기에 장춘단 집회 방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. 야당에서 야당 리더들이 장춘단 공원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. 그 현장에 대학교 2학년생 제가 있었어요. 아, 1학년이었나? 근데 그냥 유지광을 앞세운 이정재 계열의 깡패들이 막 군중을 갖다가 해치면서 들어와가지고서 마이크 때려 부시고
스피커 때려보시고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. 뭐 정치의 ABC 여하간에 이거는 아니지 않냐. 그렇게 떨어지는데 4.18 고대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1100화점 청계천을 건너가는데 그 깡패들이 다시 나서 그냥 사그리 때려 그냥 방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해가지고 아주 유혈이 낭자했어요. 그걸 보고 전국의 학생들이 확 일어난 거죠. 4.19나 그 다음 날. 그러니까 하여간 무리수를 두면은 그거는 뭐 국민 저항이나 지식인의 저항 정도의 임팩트가 아니에요. 그건 일반 국민이 화를 냅니다. 일반 국민이.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정치와 무관하게 살던 그 집주인들. 사실 집 한 채라는 게 우리 평생을 벌어서 장만한 거 아닙니까? 저도 현재 부동 이 집 살고 있는 집을 1994년에야 장만한 거예요. 50말이죠. 50대 말.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적폐입니까? 그걸 뭐 재산세를 그냥 아, 물론 적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죠. 뭐 다주 수많은 그 투기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30평에서 50평 사이를 얻는 겁니다. 우리 집은 이제 50평이지만은 30평짜리. 근데 그게 무슨 적폐라고 글쎄 세금을 그렇게 올립니까? 그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, 요새는. 뭐? 운동단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. 그게 이제 지금 시국을 보는 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은 좀 달라가지고 그게 쭉 시계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연세가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 점이죠.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데 오셔가지고 말씀 안 하시니까. 그렇게 이 전체 시계율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너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거는 위험해. 네. 그러니까 딱 그냥 전체가 다 거의 공통적으로 딱 관찰이 되네요. 그래서 지금 세대야 보지 않았으니까. 지금 모르죠. 경험도 안 했으니까. 안 했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거죠. 그렇죠. 뭐 여기 이거 딱 하나 요것만 보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도 뭘 알겠습니까? 몰라요. 이것만 보이더니. 그 우리가 다 잡았다. 다 그러니까 이뤘다. 3권을 잡았다. 3권을 잡았다. 뭐들 해도 좋다. 예. 누가 뭐라 그랬느냐. 예. 이제 다 됐다. 감히. 예. 그 이제 그런 오만과 예. 오만이 있어요. 최근에 국회에서 이 대정부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? 거기서 나온 일부 장관들의 그 오만 방자함. 그거는 정치를 떠나서 생각해요.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. 예. 예. 아주 그냥 그 절정의 그냥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.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집권 측이 자충수를 두어서 넘어가는 겁니다. 네. 모든 정권이 그래서 역대. 네. 그러니까 지금 예단은 안 합니다. 우리 언론인으로서 제일 피해야 될 게 예단인데 이 단정. 그런 어떤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.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집권 측이. 여당 허게 달린 겁니다. 네. 근데 이제 오늘 뭐 지금 이제 그 국회가 개원된 지가 3개월이 안 됐는데 3개월 사이에 그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뭐 매일 나오는 말이 그냥 해도 너무하다. 너무 지나치죠.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읽히는데요. 예. 50%는 이 자기 확신과 과잉 자신이 너무 강해요. 이 이념 세력이. 왜냐하면 이념 세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예. 심정이기 때문에 무오류에 빠져 있어요. 거기다가 4.15 총선에서 그 무오류 심리에 겉으로 보기에는 머저리티가 지지한 것처럼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신념이 더 굳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그런 그 자신 만만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초조감이 있어요.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? 레임덕이 와 있다. 이미 이거 시간이 없다. 내 임기 끝나기 전에 뭘 해치워야 된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초조감이구나. 그런 게 있고 이게 실기를 하면 안 된다. 지금 우리가 이렇게 3권을 장악했을 때 밀어붙여야 된다. 지금 아니면 연기의 없다. 없다.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이게 거의 결정적인 시기다. 시간표가 딱 있는 거예요. 최종 목표가 솔직히 말해서 저보고 짐작하라면은 남북 연방제 같아요. 저도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연방제 가기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. 이 공수처 만들어서 독재를 우선 장악해야 되고, 그리고 대기업 거의 그 경영권을 우리가 연금 사회주의, 연금 사회주의. 연금 사회주의를 통해서도 우리가
잡아야 되고 민노총이나 노조회사나 아니면 국영회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관념적 급진성이 있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 종교계 크리스찬 또 언론계를 사로잡아야 되겠다. 그건 저 완전히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저 통일부 장관 되기 전에 이 언론 헤게모니, 종교 헤게모니, 기업 헤게모니를 이 우리가 타파해야 되겠다. 그냥 그거야말로 어떤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래가지고선 자기네들이 1년 반 내지 2년 후에 다른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들어서기 전에 내 치세 안에 임기 안에 시간표를 이걸 후끄닥 해치워야 되겠다 하는 초조감이 있어요. 그러니까 50%는 자신감, 나머지 50%는 위기감. 그게 합쳐서 이런 불어도자 밀어붙이가 있는 게 아닌가. 초조감이 있으면 훨씬 더 무리수를 더 하겠네. 시간의 압박이 있으니까. 무리수도 이 불어도자로 해치워야 되니까 야당이고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안 듣는 거예요. 안 듣고 너는 적폐설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너는 부정이고 나는 조금 뭐 가끔 가다 실수야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소리를 무슨 짓을 해도 정이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. 저도 그 지금 이 586 세대는 아니지만 그보다 좀 위 세대하고는 그 운동 선상에서 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. 그러면서 그 운동권의 그 정신 상태, 멘탈리티, 예, 그걸 제가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아요. 경험하셨으니까. 경험 다 알죠. 직접 경험하셨으니까. 아니, 다 많이 들여다보죠. 그 친구들의 정신 구조라든지. 멘탈리티. 예, 정신 세계라든지. 정신 세계를 다 아는 다 거죠. 네, 아니까 그건 뭐냐면 일종의 그 이 종교적인 새하늘 새 땅, 미륵사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왜? 예. 이 새하늘 새 땅을 일으켜가야 만다. 무슨 이 하늘하고 땅하고 마주다서 잭소리가 나고 현 세상을 지향하고 새로운 신천지를 일으켜놓아라. 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노라 하는 그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저는 그러는데요.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 사상이죠. 거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네. 그건 뭐. 그렇게 이제 그런 종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동안 실시했던 뭐 경제정책이라는 부분 다 이해가 되네. 왜 그런지를 다 자명히 나오는 결론이죠. 결론이 나오죠. 자명히 나오죠.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는 산업화 선진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어떤 농촌 공동체적인 예. 무슨 개울물에서 붕어 잡고 가재 잡고 그걸 끓여서 찌개 해 먹고 그런 게 좋지 않냐. 이 싱가포르나 지금의 한국처럼 이렇게 응? 선진화한다고 해서 있는 놈 없는 놈 갈라놓고 인류대학 삼류대학 갈라놓고 이런 세상은 이건 안 된다. 모택동이 옛날에 그랬던 빈자의 낙원 같은 그 이 일부 선진적 사회주의자들도 생각하지 않는 대단히 중세적이고 낭만시대적인 그런 후진적인 전근대적인 어떤 공동체 그런 걸 꿈꿉니다. 그럼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